화이트도 은근히 게이머 많이 나온 클랜이거든요. 해코 화이트, 그 BMW 화이트, 에반 화이트, 베스트 화이트. 자, 포테트입니다. 포테트. 지금 저거 가라 있네요. 상대 그러면 토스 글리도 우리가 좀 할만하죠. 공방은 그냥 무조건 바이오닉 하면 됩니다. 메카닉 가다가 괜히 개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투베럭스. 또 점철 버리죠. 투적을 해요. 투적 후에 원토스. 토스는 바로 지금 방어적으로 지금 입구 막고 방어를 하고 있죠. 요것들 막 핵속이 참 좋은 총조 조합이네요. 하지만 바이오닉 간다고 해놓고 더블 커버리기. 자, 왜냐 투적이니까요. 한번 놀아볼게요. 자, 후딩이네요. 자, 바로 펑카라 박아줍니다. 컨트롤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펑커 박는게 좋아요. 여기도 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벙커에는 마린, 일단 메나리 넣어놓을게요. 어디가노 이 자식아, 어디가노 이 자식아, 어디가노. 이런걸 뭐라고 한다? 개땡큐라 그러죠. 개땡큐. 자, 그리고 제 입구로 개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고요. 자, 입구로 개가 들어오는지 보고. 아직 개가 안 들어오네요. 개가 3으로 갔네요. 자, 이것도 잡고요. 자, 마린 그럼 필요가 없어요. 펑크 잡아놨죠. 커맨드 가져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스를 3개 정도 올립니다. 3개. 자, 그래서 탱크 골리앗으로 가면 됩니다. 탱크 골리앗. 원래는 이제 탱크 골리앗 아니면은 탱크 레이스였어요. 마린 메딕 이후에 메카닉이. 근데 이제 리마스터가 되고 난 뒤에 발키리가 개 4기 유닛으로 등극해주면서 골리앗이랑 레이스가 조금 보기 힘들어진 그런 유닛들이거든요. 왜냐? 제 이 스타에서 제일 멍청한 유닛이 뭐냐 했을 때 드라곤 아니면 골리앗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잘 안 뽑는다 말이죠. 걘 한번 갈게. 자, 저걸로 약간 보고하는 스타일의 약간 좀 군인 스타일, 약간 군인 스타일이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냥 갔다 오면 되거든요. 갔다 올게. 한번 찌르러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보고를 잘하는 형님들이 있습니다. 약간 군인 체질이. 보급 체계가 확실하단 말이죠. 자, 3패가 좀 되고요. 자, 띄웁니다. 자, 입구를 잡아갑니다. 자, 스케일을 갖다가 달아줍니다. 쟤 뚫어버릴까? 이래 물어봐, 사쳐.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자, 그리고 이제 팩토리를 일단 12개까지 일단 올린다고 생각하고요. 8번, 9번, 0번 스캔 지정하고. 뚫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뚫을 수 있고요. 자, 아무리 이렇게. 자, 팔업 서글링 할 수도 있거든요.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팔업 서글링.
발업 스글링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헬프가 자, 발업 스글링이 자 일단 저글링과 드론까지 헬프하는 엄청난 헬프 왕이네요. 어, 헬프 왕. 저런 사람은 헬프 왕이라 그러죠. 헬프 왕. 트레이닝님들이 이번 여름에 그죠? 나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친구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 바로 뛰어든다고. 내가 구해줄게 이러면서. 클럽이다 이런데. 일단 친구를 구하기 전에 일단 짝대기 같은 걸로 친구를 기절시키세요. 어, 물속에 있는 친구를 기절시킨 다음에 구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걸 같이 죽거든요. 아니면 사람 머리만한 돌덩어리 갖다가 친구한테 던져가지고 일단 기절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잡아 당기는 힘이 거의 뭐 코끼리 정도의 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신체적 능력이 좋고 한 사람도 그 잡아 당기는 힘에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골탱 준비를 해줍니다. 가스는 6가스까지 가지고 되고요. 돌도 갖고 죽으면은 바로 이제 징역. 예, 바로 다른 것이죠. 징역. 살인 미수, 살인 죄로 징역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너무 세게 던지면 안 되겠죠. 안 죽을 정도로만 일단 던지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살인죄에 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페트병 같은 거를 하나 그 준비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페트병에다가 끝에 줄 묶어가지고요 좀 길게 해놓고 이제 노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빠지면은 그 물 페트병에 한 3분의 한 이 정도로 물을 채워놓고 그 던지주면 됩니다. 주위에 딱 던지주고 야 잡아라 해가지고 친구의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그 페트병을 던지게 되죠. 그럼 일단 그 줄을 잡으면은 그 줄을 이제 잡아 당겨가지고 구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 페트병으로 인해서 친구를 살릴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국식 만리장성 플레이가 와줘야 되거든요. 자 만리장성식 카레툼버 치기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특히 그 다이빙 사고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놀러가서 아씨 다이빙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치가지고 목 꺾이면 바로 이제 하반신 마비도 올 수 있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매년 다이빙 사고에 그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렇게 해놓고 이제 풀 가스가 됩니다. 저는 물에 안 들어갑니다. 예. 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저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 물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물에 그냥 5만원짜리가 둥둥 뜯은기도 안 들어갑니다. 저는. 예. 야, 그 5만원짜리 몇 장과 저의 목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 바로 이제 구로 어택당 찍으면 됩니다. 자 상대방에서는 그 알고도 못 막는 러시가 첫 러시부터 나쁜단 말이야. 한지테라니 이게 바로 사코맨더의 힘이다. 사코맨더 사코맨더 얼마면 들어가냐고요? 어?
그거 드라마 제목으로 좋을 것 같은데? 얼마면 들어가나요? 해가지고 시청부터 좋잖아. 관종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얼마면 들어가나요? 드라마 제목 해가지고 드라마 하나 만들어볼까? 얼마면 들어가나요? 사람들이 어? 얼마면 들어가나요가 그 교도소로 들어간다는 건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건가?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저 번데기 가지고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죠. 자, 이 번데기는 참 좋은 게 이제 공격할 땐 좋아요. 방어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롤커즈 버로 하기 전에 지금 다 그냥 굴러가버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쭉 무빙 해줍니다, 무빙. 이럴 때 무빙을 안 하고 입구에서 그냥 공격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하지 못해. 아, 좀 들어갑니다. 시저 모드 해줍니다. 시저 모드. 시저 모드 피카수. 시저 모드 피카수. 그리고 택배기도 치키로 와줬지만 이제 시저를 치키지 못하면서 택배기가 일단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헬프 온 게 아니죠. 문상 온 것이죠. 문상 왔다. 그렇게 강력한 한방러시. 자, 지금 가스가 지금 약간 모자라거든요. 자, 가스가 좀 모자라죠. 자, 그리고 또 200 채워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200 채워서 가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쉽단 말이지. 근데 테란이 조금 병력이 나올만 하면 가고, 나올만 하면 가고, 나올만 하면 가고, 이렇게 하면은 병력이 안 쌓여가지고 그 제대로 된 테란의 그 한밥 러시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져. 그래서 항상 모아서 200을 채워서 나가면 됩니다. 천천히. 테란이 상당히 이기적인 정도. 뭐냐, 그냥 내가 준비되면 가는 거야. 상당히 이기적인 정도. 사장님 스타일이죠. 자, 예를 들면 내일 휴가다. 왜? 내가 사장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사장님이 내일부터 휴가라는데 너 여러분들 어떡할 겁니까? 아, 저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아 사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아, 알겠습니다. 휴가 가겠습니다. 딱 되는 것이죠. 딱 그런 것이죠. 약간 테라는 사장님 마인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신감 있게. 사장님 마인드. 자, 또 가는 거야. 200 찼잖아요. 자, 200 차면 그냥 타이밍 거. 자, 자, 일단 뚝배기가 날아가는 상태로 1분까지 찢는다라는 것은 깐데 또 까는 느낌이죠. 그 마치 아 눈이 아픕니다 했는데 그 빨간 약을 발라주나 안티프라민을 그냥 발라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그 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그 친할아버지가 눈이 아프다 그랬어요.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순간 실명되는 줄 알았어요. 빨리 낫긴 하더라고. 안티프라민이 그냥 남병 통치약이요. 자, 리어가 났네요. 리어 캔 리어. 자, 번데기 한번 잡아보고요. 자, 나름 번데기를 뒤로 빼면서 컨트롤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통통통통통 이렇게. 자, 그리고 골 리아스를 갖다가 한번 찍어줍니다. 골 리아스. 자, 이건 다른 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꾼을 잡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피카숫! 좀 희한해. 자, 이것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걸어버리고요. 뮤탈에 걸어버리고요. 자, 뮤탈이 스스로 지 거를 지우게 하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자, 리아스. 뽑아주고요, 리아스. 자, 200이죠. 또 오늘부터 휴가에. 자, 휴가 갑시다. 또 휴가가. 메르치가 나왔네요. 자, 보스. 메르치. 자, 이 끌어갔다가 쭉 걸어줍니다.
돈이 이렇게 만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걸 갖다 버리죠. 자, 탱크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무조건 일꾼 잡는 데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겠죠, 뒤로. 저책 뒤에 약간 습관이 있네요. 일꾼을 항상 위로 빼는 습관이 있네요. 자, 위로 보내주고요. 피카숫. 핵요맨이요. 나이스. 아 맞다, 로로 아까 그 배슬 보내놨었네. 자, 자 리아스가 나왔죠. 리아스 자 어느정도 이 테란의 힘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밀꾼을 버리니까 인구가 바로 혈이 뚫리죠. 그래서 SCV를 버리는 것은 마치 그 허준의 침을 한대 맞는 것이다. 혈이 바로 뚫려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인구가 막힐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식을랑 두 군데 정도 버려주면서 혀를 약간 뚫어줍니다. 허준 스타일이지. 자 그리고 원생을 한 마리씩 해가지고요. 자 이제 요 많은 병력을 갖다가 막으려면은 저그는 무조건 디파일러가 있어요. 디파일러를 안 뽑는다? 그럼 지지를 쳐야 되겠죠. 지지. 소가 나와 있. 소가 나와 있고요. 야 커널로 지금 헬프하는 것은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딱 봐도 왼쪽이 많아 보이죠. 밑에야 요 밑에다가 덮어요. 힘들게요. 몇 킬 기록할까요? 30킬? 35킬. 자 울트라가 지금 나왔지만 울트라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카닉 상대로 울트라를 하려면은 디파일러를 썼거든요. 자, 이쪽 잡힌 거를 인지했나요? 끝. 제가 1등. 당연히 1등. 개도이 1등. 독보적인 1등이죠. 자, 아이디 개도이. 독보적인 1등. 26만 점이죠. APM도 제가 1등이겠죠? APM 제가 1등이네요. APM 제갈등 잡손질 20%